월급 200만 원에 토할 때까지 일할 뿐 모집. 토할 때까지 일할 뿐이라는 워딩 빼고 우리 애들이랑 똑같은데요? 근데 그냥 미안해. 돈 준 만큼만 바라면 안 돼? 지가 사장을 해야지 그러면. 난 안 그래도 현실 힘든데 그 와중에 이 등골 빨아먹으려고 그러네. 지원을 안 하면 되잖아요. 아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왜 화났어요? 자 조금이라도 불편한 지혜들이나 토크한다. 오늘 영상을 봤는데 내일 내려갈 수도 있는 무식하기 토크쇼 불편한 세상 하나님의 사회자 자 이번에 주제는 네. 그 인터넷 지금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네네. 그 짤이 있어요. 월급 200만 원에 네. 토할 때까지 일할 뿐 모집.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써있긴 해요. 대충 일할 사람 지원 금지. 이라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지. 이게 뭐가 문제냐. 이 공고가 과한 열정 페이 요구다. 열정 페이 팽팽하게 5대5로 갈려서 지금 인터넷에서 되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열정 토할 때까지 좀... 일할 뿐이라는 워딩 빼고 우리 애들이랑 똑같은데요? 어, 근데 저는 왜 이거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 그리고 왠지 회사 입장에서 저렇게 쓸 정도면 얼마나 거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저렇게까지 써놓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뭔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사실. 하, 저는 존나 화가 나요. 아 근데 제 말 안 들어도 뭐라 할지 알 것 같지.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자기가 아니면 지원을 안 하면 되잖아. 그치. 어? 지원을 안 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야. 아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요. 왜 화났어요? 지원을 안 하면 되잖아요. 월급 200만 원 토할 때까지 일 안 하고 싶으면 저는 안 하는데 뒤로 가기 누르면 되잖아요. 아니 뒤로 가기가 누르는 게 쉬워요? 아니면 이 시랄 캡처 스크린샷 누르고 또 커뮤니티 가서 로그인하고 캡처한 거 올리고 이시라하는 시간이 더 빨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기업들이 눈치를 보고 우리의 전반적인 대우를 높게 측정해 줍니다. 아, 또 같은 소리인데 그것도 그렇다고 기업이 눈치를 보지 않아요 절대. 보지 보지. 그렇다고 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자플린스가 쌍욕을 박아 경기동 정재열 뭐 일도 안 하고 어쩐다 어쩐다 해. 아니, 좋아지냐고 회사가. 그러니까, 회사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좋아 눈치 본다며 그게 좋아지냐고. 제 말은 그냥 올라왔나 자플린스. 제 말은요. 야, 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편드는 게 아니라 이게 입장 차이인 건데 직원들의 목표는 뭔지 알아? 쉽게 일하고 돈 많이 벌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직원들을 어떻게든 일을 시켜가지고 회사를 키우고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고 돈을 많이 남기는 게 목표. 돈을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키는 게 회사의 목표. 반대란 말이야. 완전 근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나 그 회사도 잘못됐다고 봐. 왜냐면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봐.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는 망해. 왜냐면 좋은 직원들이 떠나게 됐거든. 정당한 대우와 보상과 그 어떤 비전을 주는 게 난 맞다고 봐. 좋은 회사라고 봐. 희한해. 내가 진짜 여기서 한마디 더 할게. 희한이 그런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스스로를 몰아봐. 얘기하는 거 무슨 소리야. 기다려봐. 아니 오늘 보다 돈이 나눠보지. 왜 이렇게 하냐고. 왜 화났냐고. 오케이 알겠어. 미안해. 화내서 미안하고요. 돈 받는 만큼만 일하고 사장 입장에서도 돈 준 만큼만 바라면 안 돼? 그래. 뭔가를 더 바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사실 사장은 이 사람의 노동력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 사람의 시간을 사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이 문제지. 예를 들면 사장은 뭐 점심 다 돼서 와. 좋은 차 타고. 근데 자기는 지하철 타고 개구생에서 1시간 동안 왔는데 이도 사장보다 훨씬 하는 것 같고 사장은 저녁에 오마카세 먹으러 갔는데 난 집에서 컵라면 먹어. 아니면 야근을 하면서 컵라면 먹어. 그러면 이제 인간의 감정으로는 열받을 수 있지.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그게 잘못된 거다. 그렇지만 아, 그건 잘못... 지가 사장을 해야지 그러면. 해봐야지. 그 사람이 오마카세를 억지로 먹는 그 고충을 알아야지. 맛있겠다. 그렇지. 맛있지. 근데 아니 이거 다음 단계인 것 같아.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누구나 정상인이면 이해를 한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걸 지나쳐서 너무 이 회사에서 심포가 못된 거다 라는 논리. 어떻게든 돈을 어떻게든 싸게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월 200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치? 열받는 거야. 난 안 그래도 현실 힘든데 그 와중에 이 등골 빨아먹으려고 그러네. 이제 이게 갖고 열받는 거지. 내가 대놓고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비판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씨 뭐야? 아 뒤로 가기 좀 그러네. 달성캠은 좀 그러네.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야, 다시 생각해볼게. 내가 너무 회사의 시점에서만 생각한 게 있네. 왜 갑자기? 갑자기. 자아성찰 리듬. 제가 뭐 책임이 확 있는 거야? 네,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회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회사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좋아지는 경향이 있겠네. 갑자기 진짜 갑자기 이렇게 나가는 거야. 갑자기 이성을 찾으니까 똑같네. 아, 왜 불만이란 줄 알았다. 회사는 이 직원에 대해 얘기할 창구가 없어. 나는 진짜 있었으면 좋겠는 플랫폼이 회사 인사 담당자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 근데 그거 있으면 어디 가서 밉보이면 그냥 업계에서 그냥 매장 이런 게 살짝 봐봐. 지금 그 생각 들잖아. 지금 회사 입장이 그래. 아, 그치. 한 번 직원한테 밉보이면 그 달리는 싸질리고 런. 런다 싸질린다 봐. 런. 그치. 그래갖고 내 지금 풀백이 죄송합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라서 내 지금 화가 좀 많이 난 건데. 자, 그래서 과한 열정페이 요구 좀 비판받아 마땅하다로 바뀌셨죠? 네, 바뀌었네요. 개정되셨죠? 죄송합니다. 불발해서. 그렇지만 노동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거를 하는 그게 체계가 갖춰야 됩니다. 이게 맞네요. 이게 맞아.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게 열정페이라는 게 예를 들어 창작하는 건 뭐 우리 같은 회사가 우리가 제일 어려워요. 이 문제가. 저랑 어제 희용 PD라고 하루 종일 기획을 했어요. 다음에 못 찍어야 될까. 한 7시간 정도 일을 했나? 결과물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나 입장에서 열심히 생각을 했지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는 게 뭐 있냐? 이 사람은 7시간 동안 내가 돈 주고 썼는데 나온 결과물 너무 비싸요. 둘 또 인건비가 나온 결과물이 없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에 난 너무 억울하다 이거지. 그거를 뭐 어떻게 했어? 일을 시간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 절대로. 우리 구인구직 하잖아요. 진짜 일 잘하는 사람 월급 500줄 의향이 있어요. 아, 진짜. 그게 현명한 거 같아. 네, 왜냐면 200짜리 두 명 쓰는 것보다 500짜리 한 명 쓰는 게 이득이에요. 둘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기획 하나도 못하는 것보다 한 명이 앉아서 기획을 쭉딱 해내면 그 사람한테 내가 돈 1,000만 원을 못 주겠냐. 그럴 이유가 없지. 얘랑 희용을 빨리 내보내야지. 아니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열정페이로 사장의 사적 신부름도 예를 들어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 것도 해줘야 할까? 그것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것은 근데 뭐야? 사적 신부름 피해자들인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분들은 직원이 아니에요. 아, 프리랜서. 프리랜서인가요? 아니면 회사에? 저는 근데 프리랜서죠. 개인적인 신분은 저는 사실 사장한 지가 오래돼갖고 이제 객관성이 좀 떨어졌어요. 제가 최근에 막 비서 구한다고 물어봤어요. 실제로 주변 대표님들, 대표님 제 옷 세탁소에 맡기는 거 시켜도 돼요? 된대. 저희 집에서 대청소하는 거 돼요? 안 된대. 무슨 기준이야? 이 일이 사적인 영역인지 공적인 영역인지가 중요한 거야. 이건 뭐가 문제냐면 딴 게 문제가 아니고 횡령이야. 사실 강아지 산책을 시켜라. 안 되지. 그렇지만 강아지는 우리 회사의 마스코트 견이야. 된다 이거. 영상에 너 걸리를 해줘야 되니까 나오니까. 그러면 강아지는 회사의 소유인가요? 강아지는 내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사적인 일에 포함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할게요. 거는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동님이 근데 맨날 이제 옷을 세탁소에 맡겨달라고 일반 직원한테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냥 시킨 건 못 봤거든요? 뭐 일반 직원한테 세탁을 해달라 하면 시급이 굉장히 세요. 2만 원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일반 직원들한테는 제가 안 시키고 되게 친한 이제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제가 트레이드를 해요. 뭐 예를 들면 장재희가 저희 집에 와서 패드 갈아주는데 치킨 한 마리 치킨 줬어요. 이런 식으로 좀 트레이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이제 딜을 보는 거죠 이건. 근데 또 짭짤해 저 딜이. 그러니까 너무 비싸 여기 인건비. 너무나 아니 조명을 레전드로 비싸. 세탁소 갔다 오는데 2만 원 부르는데 이거? 진짜 10초인데 안 시켜! 나 13,000원 해줄게. 그래 맨날 안 시킨다니까. 과연 노동배 요구하네 그거. 그러면 정재열 옆에서 뭐라 그러냐? 만원 부릅니다 이렇게 나와 이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사적인 심부름은 시키면 안 되죠. 하여튼 주제로 돌아가서 월급 200만 원에 토할 때까지 일할 뿐 모집 그럴 수 있다 대 과한 열정페이 요구이다. 아,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다 돌이켜보니까 아 표현이 좀 거칠었던 것 같긴 해요. 토할 때까지. 진짜 뭔가 나만 고생해야 될 것처럼 말을 적어놔서 더 그런 것 같아. 정리를 하자면 약간 풀발을 조금 하긴 했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노동자 입장에서 맞는 것 같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노동자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이렇게 갑시다. 불편한 세상 편하게 살자. 불편한 살 안녕.